예, 137조 개 동시행의 항변권입니다 536조가 있는데요. 1항을 보시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쌍무계약은 서로 대가적 채무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당신이 안 하면 나도 안 하겠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고,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해야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양변권이라는 건이런 거죠. 가비을하고 부동산에 매매계약을 했다. 그러면 가비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과 의리가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는 것은 서로 대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쌍무계약이다라고 했고요. 그럼 대가성이 있으니까. 갑이 만약에 등기서류를 제공을 안 해준다면 을도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동시에 같이 하자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동시행의 항변권이고요 그럼 동시행의 항변권의 가장 큰 실효성은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등기와 대금의 지급을 12월 27일 날 하기로 계약을 했답니다 근데 갑이 등기서류를 안 주는 바람에 을도 27일 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을은 채무불행 책임을 져야 됩니까? 질 필요 없다는 겁니까? 질 필요 없다는 거죠. 원래는 약속한 날에 이행을 안 하면 얘는 지체책임, 이행 지체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데 얘가 안 했기 때문에 나도 안 하는 것은 정당한 거절이죠. 따라서 이행 지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시행의 항변권의 가장 큰 실효성은 뭐냐면 이행 지체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동시행의 항변권의 큰 실효성이고 그러면 동생 양병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첫 번째 하나의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채권채무관계가 발생이 되고요. 두 번째는 법조문에 나온 것처럼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이행이나 또는 이행에 제공을 하지 않았을 것이죠. 만약에 상대방이 이행을 했다면 자기도 이행을 해야 되니까 제공하지 않았다면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이거죠. 이 등기 제공과 대금지급이 왜 동시행 관계 있냐면 하나의 매매계약이라는 하나의 대가성 있는 쌍무계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동시에 이행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 두 번째 요건은 이제 이런 거죠. 갑이을 하고 매매계약을 하는데 갑이을에게 등기서류를 예를 들어 5월 1일 날 넘겨주기로 계약을 했고요.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7월 1일 날 주기로 계약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할 때부터 갑은 5월 1일 날 주고 을은 7월 1일 날 주기로 계약을 했다면 얘네 둘은 동시행관계일 거 아닐까요? 아니죠. 누가 먼저 이행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갑이 먼저 이행을 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행한다. 선이행 의무자인데요.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조심하실 점이 예외인데, 선이행 의무자가 예외적으로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소위 불안의 항변권이고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상대방의 상대방의 후이행 채무 상대방의 후이행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이때부터는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월 1일 자로는 주장할 수 없지만 며칠 날이 오면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까? 출 이행기가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는 인정을 한다는 거죠. 자첫 번째부터 보죠. 갑이 선이행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5월 1일 날 등기를 넘겨주려고 봤더니 의의 재산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쫄딱 망했답니다. 부도 났다네요. 그러면 부도난 갑에게 약속대로 먼저 등기를 넘겨주면 두달 후에 대금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럼 갑의 심리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불안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갑이 선행 의무자라 하더라도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법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137조에 536조 2항을 보죠. 이항을 보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선행 의무 있는 경우죠? 이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전항, 일항처럼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소위 불안의 항변권입니다두 번째는, 5월 1일은 먼저 이행을 해야 되는 날인데, 얘가 등기 제공을 안 하고 있다가 며칠이 도래했냐면, 7월 1일이 도래한 겁니다. 그럼 7월 1일이라는 것은 이제 간만 이행기가 온게 아니라 을도 이행기가 도래한 거죠. 이때부터는 동시행 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뭘좀 조심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7월 1일부터 동시행 관계가 인정이 되면 갑은 5월 1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두달 동안에 대한 지체책임을 져야 될까요? 안 져야 될까요? 동시행 양변권이 언제 생깁니까? 7월 1일. 그러면 5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갑이 등기 제공 안한건 정당한 겁니까? 부당한 겁니까? 이건 부당한 거죠. 여기서 한계만 걸이 생기니까. 그럼 이두 달에 대한 지체 책임은 져야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죠. 을이 갑하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요. 중도금을 예를 들어 5월 1일 날 주기로 했고 6월 1일 날 6월 1일 날 잔금과 등기 서류를 받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러면, 을이 갑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시행일까요? 먼저 이행해야 됩니까? 중도금은? 먼저 줘야죠. 얘가 이행을 안 했답니다. 자, 이행 지체죠. 그러다가 며칠이 도래냐면, 6월 1일 잔금일이 도래합니다. 그럼 잔금일이 도래하면, 을만 이행기가 도래한 게 아니라, 누구도 해야 됩니까? 갑도 등기 제공을 해줘야죠. 그러면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상대방의 후이행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면, 이때부터 뭐가 인정이 되냐면, 동시행 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기준이 중요한 거죠. 언제부터 동시행 관계냐면 잔금일부터입니다. 그래야 상대방 이행기니까. 그러면 얘가 5월 1일부터 잔금일까지 이행 안한 것에 대한 지체 책임을 져야 될까요? 이거 면제일까요? 져야죠. 동시행 항변권 은 여기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체 책임을 여기서 지는 거고요. 잔금일 이후로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니까 그 이후로는 지체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네요. 얘가 7월 1일자로 동시행의 항변권이 서로에게 인정되니까 5월 1일날 이행 안한 것에 대한 지체 책임은 져야 됩니까 안 져야 됩니까? 져야 한다는 거죠. 며칠까지는? 7월 두 달까지는 져야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기준을 잘 잡으셔야죠. 기준이 잔금일입니다. 그러니까 잔금일 이전까지만 지체책임을 지는 거고요. 잔금일 이후로는 지체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시험에도 몇번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고요.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이행이나 제공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이행이나 제공을 했다면 당연히 자기도 해야죠.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갑이 을에게 등기 제공을 했는데요. 을이 그것을 받지 않았답니다. 받지 않았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수령지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동생의 항병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죠. 갑이 을에게 등기 제공을 했는데 을이 안 받으니까 갑이 어라? 안 받아? 좋아. 나도 이제 안 줘. 제공했던 등기를 걷어들이고요 나중에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옛날에 등기 한번 보여줬지. 너 이번엔 돈부터 내라라고 하면, 을은 돈부터 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갑이 상대방의 상대방의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고 합니다. 자 상대방의 동생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고 한다면 이행의 제공은요 예전에 한번 일회적 제공을 한 것으로 충분합니까? 계속적인 제공 있어야 됩니까? 계속돼야지 이행 제공을 예전에 한번한 한 것으로 을의 동생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바꿔서 표현하면 갑이 갑이 이행의 제공을 이행의 제공을 중단했답니다. 계속한 게 아니라 중단했다. 그럼 갑이 이행의 제공을 중단하면, 을은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행사할 수 없다는 걸까요? 자, 얘가 지금, 을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한번준 것으로 됩니까? 계속 줘야 됩니까? 계속 제공이 돼야 하는 거죠. 근데 이행의 제공을 중단했다는 것은 계속 한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한 거죠. 이행 제공을 계속 안 하면 을은 동생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할수 있다는 얘기겠죠. 요걸좀 바꿔서 표현한 거죠. 다시 한번 말하면 상대방의 동생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예전에 한번준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지금도 제공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가 이행 제공을 중단했다는 건 지금은 제공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을은 당연히 동생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표현이고 자 교재를 확인해 보면 138쪽에 성립요건이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양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그런데 니은의 예외 두 가지 나오죠 A번에 불안의 항변권 오른쪽 B번에 선이행 의무의 불이행 중후행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다 보신 거고요 139쪽에 동그라미 3번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에 제공을 하지 않았을 것 자, 그럼 139쪽에 팔레박스가 있죠. 팔레박스란 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에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이행 제공이 계속됐다는 겁니까? 중단되었다는 겁니까? 중단된 거죠.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소멸시키려면 이행 제공이 계속돼야 한다. 일회적 제공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런 동시행의 항변권의 성립 요건을 갖추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자, 3번에 효력이 나오죠. 1번. 이행 거절의 권능입니다. 이행 거절할 수 있다. 영원히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연기하겠다는 겁니까 연기하는 너할 때까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셋째 줄에 뭐라고 되냐면 연기적 항변권이다 그러니까 영구적인 항변권은 아니고 연기하는 항변권이고요 동그라미 이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행 지체책임을 면제받는다 처음 시작할 때 동생의 항변권의 가장 큰 실효성은 자기가 이행을 안 하더라도 그건 정당한 거절이기 때문에 지체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그 얘기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소송상의 효력,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한다고 했습니까? 상환 급부 판결을 한다라고 했죠. 우리 뭐할때 공부한 거지? 유치권 할 때, 유치권 할때 우리 시험범인에서 상환 급부 판결이 두번 나온다고 했죠. 유치권하고 어디서 나오냐면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런 겁니다. 갑이을라고 매매계약을 했다. 갑은 등기 줘야 되고요.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등기를 안 넘기고 을에게 대금을 달라라고 청구하고 있다. 그럼 을은 당연히 거절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을이 등기 안 주면 돈안줘 이랬더니 갑이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를 합니다. 나 을에게 대금 받을 거 있는데 을이 안 주니까 대금 받게 해달라.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이죠. 그러니까 이 의뢰하는 사람이 소송상으로 주장을 해야 할까요? 주장 안 해도 법원이 다 알아서 해 줄까요? 당연히 주장해야죠. 주장 안 하면 법원은 원고 승소 이 끝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내가 안준 이유는 나는 동시행 항변권이 있어라고 법원에 주장을 하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한다는 겁니까? 상환 급부 상환 이행 판결을 한다. 그러니까 이 상환 이행 판결이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요. 둘다 서로 주고 받아야 되니까 당신은 등기 주고 당신은 대금을 줘라 서로에게 뭐하라는 겁니까 급부 이행을 하라라는 판결한다는 을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상환 급부 판결이 두번 나오는데 지난번에 봤던 유치권하고 동생의 항변권에서 각각 나오게 됩니다. 자140쪽에 위험 부담은 조금 전에 다 정리했고요. 자141 쪽에 계약의 해제와 해지가 나옵니다. 계약의 해제는 중요한 부분이고 매년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죠. 우리 전 시간에 봤던 건데 전 시간에 계약의 해제는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전 시간에 아까 쭉 그림 그려 가지고 계약의 해제는 언제 한다고 했냐면 채무 불이행 때 채무불행이 있다. 그럼 채무불행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잘못이 있을 때입니까? 없을 때입니까? 있어야죠 없으면 그건 채무불행이 아니라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계약의 해제라는 건데, 그러니까 계약의 해제라는 제도는 이런 거죠. 갑이랑 을이랑 예를 들어서 뭐 매매계약을 했는데, 을이 매도인, 갑이 매도인인데요. 매수인 을이 중도금을 안 준답니다. 대금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다. 그럼 이건 채무불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채무 불행은 크게 세 가지.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 지체라는 건 불가능한 겁니까? 늦어지는 겁니까? 늦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 있는 건 불가능이 아니라 지체인 거고요. 이행 불능이라는 것은 이제 할 수가 없는 거고, 불완전 이행이라는 건 이행을 했지만 완전치 못한 이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의뢰하는 사람이 돈을 안 주면 갑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너왜 약속을 안 지켜라고 하면서 이 계약을 뭐할수 있다는 겁니까?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제라는 것은요, 얘가 채무를 이행 안 했을 때 갑이 해제하면 을이 승낙을 해야 해제가 됩니까? 일방적으로 해제시키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일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뭐라고 불렀냐면 단독행위라고 했죠. 계약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뭘 해야 됩니까 승낙을 해야 되는데 단독행위라는 건 일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갑이 단독행위라면 이 효과는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누구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상대방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죠 얘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단독행위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수 있을까요 법률이 정할 때만 한다고 했습니까 법률이 정할 때만 우리 앞에서 취소 봤죠 취소.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러면 이 취소는요, 이 취소는 언제 할수 있다고 규정합니까? 매매계약을 했는데 괜히 했어 후회되네 이런다고 취소할 수는 없겠죠. 언제 할수 있다고 했냐면 제한능력자, 그러니까 종전에 이제 무능력자죠 무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딱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나 또는 뭐 피한정 후견인 이런 제한 능력자, 종전의 무능력자 또는 착오 사기 강박 이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는 거지 다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을이 갑에게 대금 지급을 안 했는데요. 문제는 이두 사람 다 능력자고 착오나 사기 강박이 없습니다. 그러면 돈안 준다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 취소는 여기서만 하는 거죠. 그럼 문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단독 행위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뭐냐면 계약의 해제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했다는 건 일단 전제 조건이 상대방이 뭐한 겁니까? 채무 불이행 사유가 있을 때. 그 얘기죠. 그러면 해제는 일단 개념 비교할 때요. 해제와 취소를 개념 비교하는데 일단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해제와 취소는 둘다 단독 행위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 취소는 앞에서 계속 봤는데 취소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됩니까? 처음부터 상실됩니까? 처음부터. 뭐가 있다고 했냐면 소급효가 있습니다. 해제도 마찬가지입둘다 소급표가 있고요. 세 번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표시를 요한다. 예를 들어서 사기당했다. 사기당했다고 계약이 저절로 취소되는 건 아니죠. 뭘 해야 됩니까? 취소권의 행사가 있어야 소멸한다는 거죠.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을이 가에게 약속한 날에 대금을 안 준다? 채무불행이죠. 그러면 채무불행 사유가 있다고 해서 계약이 저절로 소멸되는 건 아니죠. 소멸시키려면 가벼에게 뭘 해야 됩니까? 해제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해제 조건입니다. 자, 해제 조건은 우리가 조건 기한할 때 봤죠. 조건의 가장 대표적인 종류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었는데.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합니까? 소멸합니까? 일단 느낌상 해제니까. 해제니까 효력이 생길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지는 거죠. 정지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우리 뭐라고 했냐면 정지 조건이란 효력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데 그 조건이 성취되면 정지되었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정지 조건이고요.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건 의사표시가 필요 없죠. 조건의 성취로서 효력은 바로 상실되어진다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조건기한 공부할 때 강조했죠. 조건은 성취하면 소급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는 소구표가 없습니다. 여는 소급표가 없습니다. 이 해제와 해제 조건의 차이점이고요. 조건할 때 우리가 정리 했던 내용이고, 그러면 해제와 취소의 공통점을 봤는데, 그럼 차이점은 어떤 거냐? 해제는요 이거는 뭘 해제하는 거냐면 계약을 해제하는 겁니다 그 대상은 오로지 계약에 한정하고요 그런데 취소는 계약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법률 행위 일반에 작용되어집니다 바꿔서 말하면 취소는 계약만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독 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독 행위를 해제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를 면제 준다. 야돈 갚지 마. 채무 면제는 계약입니까 단독행일까요 일방적으로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근데왜 채무를 면제해 줬냐면사기당에서 면제를 해줬답니다. 그럼 사기당에서 채무 면제를 해줬다면 채무 면제 의사표시를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이 취소는 지금 채무 면제라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해제라는 건 오로지 오로지 뭐만 됩니까? 계약, 단독 행위를 해제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취소는요? 이미 지급된 건다 뭐가 된다고 했냐면 부당이득이 됩니다. 민총 첫 시간에 강조했죠? 계약이 무효 취소되었다. 그러면 법률상 원인이 없어진 거고요.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을 부당이득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계약의 해제는 부당이득에 대한 특별 규정이 나오는데요. 이건 뭐가 나오냐면 원상회복이 나옵니다. 완전히 원상으로 되돌리라는 거죠. 그럼 부당이득하고 원상회복하고요. 어떤 게좀더 강력해 보입니까? 이 느낌으로 볼때 이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지금 완전히 원상으로 되돌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어떤 거 봤었냐면 가비어라고 하고 매매계약을 하고요. 부동산을 넘겨줬는데. 근데 이 부동산을 넘겨받았는데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가 되었다. 그럼 무효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인데, 근데 이 의뢰하는 이 매수인이요. 선이었답니다. 그러면 이 만약에 의리 선의 점유자였다면 목적물을 돌려줄 때 과실까지 반환해야 됩니까? 과실 취득할 수 있습니까? 우리 201조에서 선의 점유자에게는 뭐가 인정된다고 했냐면, 과실취득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무효 취소가 아니라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이라고 했죠. 그러면 원상회복의 경우에는 완전히 처음으로 되돌려야 되기 때문에 을이 선의점유자라 하더라도 과실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다 반환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어떤 게 엄격한 겁니까? 원상회복.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부동산을 팔았는데 을이 그 부동산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임대차를 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을 임차한 병이 을에게 건물 사용에 대한 차임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어 버렸다. 자, 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어 버렸다. 그러면 문제는요. 얘는 소유권을 갑에게 회복시켜 줘야 되는데 병에게 받은 차임까지도 가벼게 반환해야 될까요? 차임은 자기가 가져야 될까요? 이 차임이 뭘까요? 목적물에 대한 과실입니다. 그러면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취득입니까? 반환해야 됩니까? 전부 다 반환해라. 그게 원상회복입니다. 만약에 이 계약이 해제가 아니라 취소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 차임 반환해야 됩니까? 취득할 수 있습니까?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해제의 경우에는 그런 거 없다. 훨씬 더 엄격한 거고요. 그러면 얘는 과실을 모두 다 돌려주니까 값은 대금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줄때 얘는 대금만 주면 될까요? 이자 가산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래야죠. 얘도 과실을 다 돌려주니까 얘는 받은 날로부터 그 금전의 이자를 가산해야 됩니다. 그게 원상회복이죠. 이게 훨씬 더 엄격한 거고요. 자, 취소는 법률의 규정에 있을 때만 합니다. 아까 나왔죠? 법은 언제 취소할 수 있다고 했냐면,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제착사 이렇게 되고요. 해제. 해제는 언제 하느냐? 법이 정할 때 하는 겁니다. 법정 해제. 단독행위니까, 기본은 법이 정할 때 하는 거죠. 그럼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법은, 우리 민법은 언제 해제하라고 규정하고 있을까요? 상대방이 뭐 했을 때. 이거, 이거. 언제 해제합니까? 채무불행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제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상대방의 잘못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별도로 뭘 받아야 될까요? 손해배상을 받아야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근데 해제는 법정해제만 있는 게 아니라 약정해제도 있습니다. 그럼 약정해제라는 건 뭐냐면 계약을 하면서 미리 해제 사유를 약정해 두고요. 약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하는 것 이게 약정해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비어라고요 토지매매 계약을 합니다 토지매매 계약을 하면서 어떤 특약사항을 달았냐면 만약에 을이 이 땅을 사가지고 여기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건축허가가 안 난다면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었다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라고 약속을 해둡니다 그래서 을이 땅을 사가지고요 건물 지으려고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결국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었답니다. 그러면 약속한 바위에서 어른 가에게뭐할수 있다는 겁니까? 해제할 수 있다. 미리 약정을 해놨으니까. 그러면 약정 해제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을이 약속한대로 이게 건축이 안 돼서 이 계약을 해제했답니다. 어른 가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할까요? 할 필요 없을까요? 할 필요 없죠. 왜할 필요 없을까요? 이건 뭐가 아니니까. 채무불행이 아니니까. 법정해제는 채무불행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거고요. 약정해제는 누구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한 대로 해제하는 거니까 손해배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해제는 어떤 게 있냐면 합의해제가 있습니다. 합의해제. 자, 합의해제는 다른 말로 하면 해제 계약이죠.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합의. 그러니까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으로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합의 예제는요, 민법의 규정이 중요할까요? 합의 내용이 중요할까요? 합의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합의 예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따르면 되냐면 합의에 따르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해제 시에 이자가산하고 손해배상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합의제는 합의 내용이 따르기 때문에 이걸 적용할 필요가 없다. 합의한 바에 따르면 된다는 거죠. 자 교재란 보면 141쪽 맨 밑에 뭐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취소해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로 정리한 거고요. 과로 이번에 해제 계약, 이건 합의해제라고 했죠. 그러면 과로 이번에 끝에서 넷째 줄 가운데 보면, 과로 이번에 넷째 줄이죠. 넷째 줄 가운데.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름으로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할 필요도 없습니까? 이자가 살할 필요 없다. 해지 조건은 뭐좀 전에 보셨고요. 해지는 나중에 뭐 기본서 들어가면 한번 볼 거고 특별하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지금은 해제와 취소에 대한 개념을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43쪽에 법정 해제권의 발생이 나오죠.